저기 산타님은 오늘 자전거 타고 자전거 바꾸실 생각이 생길 겁니다. 호텔 팔아야 되나? 바로 전기차로 가신다고 지금. 오늘 팔아야 되나? 아마 즐겁게 타야지. 100% 바꾸신다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100% 바꾼다. 100% 바꾼다. 오늘 타보고 100% 바꾼다. 상계동 별가람 마을 1단지 방면 지하철. 바꾸실 때 월말대로 바꾸시지 마시고 전기차로 바꾸세요. 그래,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조선으로 가는 건가요? 아닌데요. 저 불국 사람이에요. 저 불국 사람. 전로 가면 죽어요. 저수지 쪽으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저수지 쪽으로 가다 보면은 아, 내 너무 미안하네. 다 어디로 가? 하기 싫어. 어? 오늘 코스는 팔자에 혹 하나 더 탑니다. 예. 오케이. 코스 줄이는 거 절대 없고요. 시간은 늘리는 한이 있어도 코스 변경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중간에 못 타겠다 그러면은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어차피 복귀하려면 다 타야 되니까. 자, 오늘 세계의 대결. 이바이크와 하드테일. 누가 제일 먼저 퍼지냐. 우리 저기 어필 고수. 아, 오늘 잘 부탁합니다. 저는 의자를 나는... 먼저 퍼진다에 걸겠습니다. 야, 이씨. 네, 네버 세이 굿바이. 날씨가 좋네요. 추워요. 아, 근데 50도만 나는가 봐. 이상한 소리는 왜 내는 거야? 소리는 아니지. 오, 성공. 간다. 그러니까 다 같이 맞춰야 된다. 자, 듣고. 돌아선 정상. 마지막 이벤트. 아, 야. 아우. 치는데. 그러면 넘어져. 그러면 치는 거야. 좋은 것 같아. 오. 아유, 다 왔는데. 됐어! 야! 오, 성공, 성공. 아샤! 오. 야, 또 쉽게 올라오시네. 다시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왔다. 대박인데? 와! 아, 나 올라갈게. 오, 성공, 성공. 와.
수고. 으아! 야! 야, 어떻게 올라왔냐, 여기? 형, 몸을. 약간 이제. 앞으로 하라는데. 그거를 약간 더 올려야 되겠어. 올라와, 어필할 때, 앉아면. 조금만. 그래야 되겠다. 아, 이제 떨어질 때 뒤로 넘어가거든? 어필 잘못하면? 앞으로 하다가 이제 뒤에 스벨 같은 걸 돌잖아요. 그러면 스벨이 안 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노출을 해서. 아, 네. 아, 이거, 이게 넘어지면 대박 넘어지더라고. 어필 하다 넘어지면. 아, 힘들어. 아, 여기로 와지는 거구나. 그러면, 안장이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면, 무게 중심이, 요 뒷바퀴 딱 쏠리는 거야.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쏠려. 뒷바퀴 쏠린다. 일어나면 돼. 그러면 내가 트랙션도 내가 조절할 수 있고, 훨씬 더 뒷바퀴 안 밑까지 갈 수 있지. 앞바퀴도 안 들리고. 알겠습니다. 이게 누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철봉에서 내가 올라가듯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자전거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일어나면 돼. 일어나면 딱 맞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아니고 이렇게. 아, 그렇지. 근데 소리는 왜 내시는 겁니까? 네? 부샥! 그게 미지수라는 소리가 아니야. 형님, 원래 스포츠카나 이런 거는 토크가 높은 차들은 소리가 커요. 알았어. 네? 아, 샥! 소리가 달라지네. 출력이 좋아서 그래. 출력이 더 좋은 헬스폰이 없는 거야. 이 식스 강의 딱 듣고서 적용해보니까 잘 되는데. 재밌었어요. 잘한다. 야, 어떻게 들어가냐, 거기를? 아씨. 아, 난 좀 끌발라. 네? 끌발라. 야, 씨. 오. 아, 반지하가 여기서 다 빠졌었어, 옛날에. 야, 위험하다, 이거. 어라, 어라, 어라. 또 이런 거야? 야. 아, 내려갈 수 있겠는데. 혹시 보니까 내려갔네. 어? 시선 멀리 하고 내려가신다나? 아니, 그냥 내려가서 갈게. 천천히. 끌바가 더 힘들어. 거기가 다운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겁나 빡세요, 다운. 그래? 아, 예쁘다, 길. 미끄러워. 그렇다. 이게 불곡선 아니냐? 아니야, 올라가자. 무슨 누구 같아? 나 갑자기 푸근 안 돼요, 이거. 커브 좀 이상한 소리 같은데? 그러니까. 어. 빅잼이 형이 마지막으로 빅잼이 한번 보여줘요 한번. 너 때문에 오늘의 빅잼이 왼쪽 야, 왼쪽 잠깐만. 막 시도 네. 그래 오케이
굿. 아주 제대로 날아갔다. 내려왔다. 아, 진짜. 오. 오. 와. 아. 아니야. 퍼진다 진짜. 진짜 심한 단지 여기. 어, 알아. 아니, 바위를 어떻게 타고 내려오셨어요? 아. 자전거 바꾸시면 간단해. 나중에 이걸 바꾸면 다 돼. 아, 이거 바꾸면. 아, 안 돼, 안 돼. 아니, 다 된다. 자전거 넘어간다니까 그냥 진짜. 아, 우리 이 바이크랑 한 세 번 어필했는데 어필 대망. 아, 다음에 리바이크로 하드테일로 갖고 왔어요. 어이, 저기 다 올라가네. 어떻게 내려가라고? 왼쪽으로? 잠깐만 지금 보고. 알았어. 가자. 야, 니네 찍어줬어야 되는데 내려가는 거. 아, 오. 되게 쉽게 간다 쟤네들. 와, 내려갈 수도 있겠는데 겁난다 겁나. 오, 좀 더 소원 성취했네. 풀코스 완주. 잘했어. 안전도 처음에 되게 힘들어했어. 전기차가 어. 아니야. 내년에 아, 형님들 못 진짜 힘든 티가 안 나. 그리고 쫀드 씨는 힘들었어. 아, 고기를 나 어떻게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고기 어떻게 내려오지? 영상에서 봤지만 실제로 본 적이 없어. 되게 둥글둥글 쉽게 내려가더라. 내년에 남한산성 북문 이제 개통해요. 그러면 얘기만 들었는데. 네, 올. 아니 뭐 그런 걸 또 찍어. 그때 내가 280 완주증하고 내가 그 해적을 올려줬잖아. 280하고 서울부산. 해남. 서울부산 하루 클리어? 거기는 안 가봤어. 그게 선택을 했어. 그날 그게 뭐냐면 광복절 랠리라고 그래요, 그게. 하루 자고 바로 다음날 하루. 그래. 1년에 만 킬로 뛰었다고? 1년에 만 킬로 뛰었죠. 진짜로. 저 엑스 탈 때 그렇게 탔어요. 그때 체력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걸 딱 하는 거 보니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 인정하고 싶은데 별로 기분 별로 안 좋아. 이상해. 이거 딱 다닐 때 우회전이 뭐 자전거를 산에서 탔는데 처음 들었어 진짜. 160만 원 트랙 6천 원 샀는데 그거를 팔고 뭐 500만 원짜리 샀는데 이제 아니 자전거가 5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랬더니 망우산하고 막 이쪽하고 주위에 다닌다 그래서 아 지금 산을 어떻게 타지 도대체가 상상이 안 갔었는데 50만 원짜리 시작했어요. 50만 원짜리 나랑 똑같나? 나도 5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시작했는데 야 이거를 삼막사 올라가보고 그렇다 올라가고 아 안되겠다 좋은 거 써야 돼 그래서 오를라양 280만 원짜리 바꾼 거야 카드로 바로 그래서 이 지경까지 온 거야. 그리고 올마는 몇 대째야. 처음에 산 게 엘파마 중고 샀지 그 다음에 저거 GT 거 생션 샀지 세 번째가 라이트빌 그것도 한 7,800 하지. 그 다음 한 게 이제 저거지 800만 원짜리 자전거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마누라 몰래 대출 받아가지고 1,000만 원짜리 그걸 산 거야. 그 로키 마운틴 알티튜드를 산 거야. 1,000만 원짜리를 어? 알티튜드 샀어? 네. 와 그 풀카본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글 엑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글 엑소를 타는데 전국에서 정품으로 이글 모델 산 사람은 내가 처음이었어. 이글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XX 이거 좋은 거야. 문제 계속 타는 거야. 계속 평생 아 1,000만 원 가있어. 2년 지나면 그때도 자전거가 다른 자전거들 눈에 슬슬 보여. 맞아 그리고 이제 참고 타면 4년 타고 바꾸는 거야. 저 무슨 산이지? 북한산인가? 동봉산? 사패산. 아 그렇다 사패산이다.